왔다 와서 진행돼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철원군 갈마읍 지포리에 있는 철원 한탄강 지질공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2020년 7월 세계문화유산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철원 한탄강 주상 전력길을 쭉 따라서 직탕폭포까지 이어지는 12km 정도의 구간입니다. 더르니 마을에서 순단 계곡까지 주상 전력길과 순단 계곡에서 태봉교까지 물빗길을 두 개의 코스로 나누어서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그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차들이 많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차 한 대도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매표소에도 진입이 불가합니다. 이곳 한탄강 지질공원은 주상 전력길과 물빗길 트레킹 코스를 2021년 11월 19일 날 개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은 무료로 입장하였고 이후에는 유료로 바뀌었습니다. 입장하는 데는 두 개의 코스 각각이 10,000원인데 지역 상품권을 5,000원을 다시 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결국은 입장료는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매표소는 두 곳이 있습니다. 더러니 매표소와 순당계곡 매표소가 있습니다. 순당계곡 매표소에는 제1코스와 제2코스 두 곳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을 때는 주상절리 카페에 이용하시고 주차를 하시고 주상절리를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상전력길과 물빗길 두 곳을 다 이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먼저 여기하고 물빗길을 여기하고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매표소에 들려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리고 물빗길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코스는 거의 8km 정도 구간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물 위를 올라갑니다. 개울이라 꽁꽁 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 윗길을 쭉 따라서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고석정과 태병교 직탕 폭포까지 쭉 이어집니다. 8km 구간에 태봉교에서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주상전력길 1코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표를 하고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한탄강 래프팅이 저쪽에 있고요. 저쪽에 저기에 카페가 있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고석정이 나옵니다. 잠시 앞으로 내려가 볼게요. 매표소는 저 앞에 하나 있고 저 뒤쪽에 하나 있고 두 군데가 매표소가 각자 따로따로에 10,000원씩. 이쪽 길은 3월달까지만 하고 이쪽 주상절리는 1년 연중으로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위쪽으로 제가 한번 올라와 봤어요. 여름여름 한탄강 여름에는 여기 래프팅 장소인데 이렇게 얼음이 깡깡 얼었습니다. 이 잔도길로 쭉 올라가면 고석정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다리가 출렁출렁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여기 건너기도 힘들 것 같아요. 전부 철망으로 되어 있고 밑이 훤히 다 보여. 여기는 돌개구멍교라고 돼. 돌개구멍교. 눈이 왔었네요. 자, 한탄강이 얼었습니다. 이 잔도길은 끝없이 이어지고 지금 이 길이 전체적으로 2시간 반을 가야 됩니다. 끝 지점에서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중간에 가다 돌아오겠습니다. 저기까지만 갔다가요. 강물이 다 얼었어.
이 잔도길과 밑에 강까지 그립니다. 아, 무시무시하네요. 살짝 저쪽으로 가볼까요? 아, 한 2, 30m 정도 될 듯해요. 아래가. 이쪽은 이상하게 얼음이 하나도 얼지 않았습니다. 이게 주상절리. 멋있죠, 이게. 강에서 올라가면서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 쭉 올라가는 수 있고, 각각의 이게 바로 주상절리. 여기는 한탄강 순당계곡 주상절리 잔도길입니다. 이러한 길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는 유리잔도가 있는 곳입니다. 저 보시면은 가운데 유리잔도가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유리잔도. 여기 어마무시하게 절벽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합니다. 한탄강 주상절리 2부와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